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염승원 부장과 함께 네. 네, 증시 개장 상황 한번 살펴볼 시간이 시간이 됐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자 우리 염승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힘들었고요. 오늘 어떻게 될지 일단 뭐 이슈들 살펴보기 전에 뭐 뉴스들이 좀 있죠. 네, 아니 그 뭐 다들 뭐 공매도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어제 그러니까 이게 뭐 큰 악재는 저는 아니라고는 봤는데 어제 또 장중에 이런 얘기가 좀 돌아서 2차전지, 그러니까 앞으로 공매도가 재개됐기 때문에 네. 조그만 뭔가 좀 불편한 이슈가 나오면 네. 어제 같은 변동성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어제 그 무라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는 소식이 사실 나왔거든요. 무라타 제작소가. 무라타 MLCC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뜬금없이 무라타가 나왔네. 네, 2017년도에 소니 배터리 사업을 인수를 했어요. 원래 소니가 세계 최초 리튬이온 개발한 업체잖아요. 사실. 네. 그 사업부를 인수를 하고 소니 이제 배터리에서 뭐 철수를 한 상황인데, 일단 이제 무라타 제작소가 업계 최고 수준의 이제 전지 용량을 가지는 전고체 전지를 개발했다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뭐 대량 생산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 여기에 이제 그 전액 대신에, 그러니까 리튬이온이 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전액 대신에 산암을 이제 고체죠, 어떻게 보면 산암을 세라믹계 전해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다만 이거는 그 전기차 배터리에 못 들어가요. 예, 지금 그 뭐 한계가 있어가지고. 네. 그 자동차에 못 들어가고,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웨어러블 기계 있잖아요. 무선 네. 에어팟이라든가. 네. 여기에 그 다 배터리 들어가 있잖아요. 소형.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기술을 개발했대요. 소형? 예, 소형. 소형. 아직은 대형까지 만들 수가 없나 봐요. 그런 기술력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왜 그 이슈가 됐냐면, 이거 이렇게 소형 만들어 버리면 대형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이 또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겹쳤다? 네, 어제 공매도하고도 네. 겹쳤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이 나와서 예전 같으면 뭐 이렇게까지, 왜냐면 전고체라는 건 하루 이틀 있었던 이슈는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무라타가 이걸 또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용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개발을 했다고. 개발? 개발까지 했다고. 아, 그래요? 이제 언급을 했고, 그다음 2022년에 이제 3월 말까지 소량, 이제 양산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들긴 했는데 양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에서 똑같은 품질로 대량으로 만들어야 그게 성공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거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2022년 내년 하반기에 네.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는 게, 이건 소형 그 배터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전기차랑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조그만 이벤트에도 그냥 2차전지 심리가, 투자 심리가 네. 워낙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그만 악재에도 예전과 다르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팩트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공매도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나와서 빠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쟁력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네. 뭐 자동차형을 만든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027년 이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슈가 좀 겹쳐서 빠졌다면 그거는 뭐 어제 한 번에 또 반영이 된 거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좀 없지 않나. 근데 이런 변동성이 앞으로 나오는 거는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에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은 뭐 그렇게 지표는 특별히 나올 건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SK텔레콤이 1조 원 정도 그래요? 자사 소각하네요. 자사주 소각한다고. 네, 일단 거래 정지가 되나요? 네. 그래서 아마 인적 분할 이제 어차피 네. 하려는 지금 움직임이 나온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한 1분 남았는데 코스피가 3125포인트 한 1포인트 조금 빠지면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사실 어제 코스피 200은 안 빠졌죠? 예, 네, 거의 안 빠졌어요. 사실은. 네. 장중 내내 사실 좀 플러스도 유지가 됐다가 그냥 마지막에 네. 코스닥이 무너지면서 그냥 같이 좀 빠졌고 코스닥은 역시 오늘도 좀 출발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코스닥 신용 잔고가 좀 있어요. 높아 가지고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약간 반대매매 나올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습니다. 어디요?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 종목들 가운데 더 빠지면 더 빠지게 되면 예, 이제 그럼 반대매매 나가면은 사실 그때가 좀 바닥일 수도 있는데 일단 공매도로 인해서 약간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코스닥이 조금은 부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출발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예상가로는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는 오늘 출발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어제 안 좋았던 게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있잖아요. 네. 바이오가 안 좋은데 역시 오늘도 일단은 출발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더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도 역시 그 바이오 쪽이 예상가로는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바이오를 제외하면은 다른 섹터는 그렇게 뭐 출발 자체는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출발 자체는. 자, 장 시작하는군요. 네. 네. 자, 이제 지수는 일단 뭐 보합권 정도 출발은 코스피 200 선물은 일단 강세 출발했습니다. 강세 출발했고 코스피 대형주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SK가 2% 정도 상승 출발해서 제일 높은데 아마 이제 인적분할 관련해가지고 SK텔레콤 그 자산 네. 소각하고도 관련이 네, 있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최근에 뭐 워낙 견조한데 오늘도 한 1.6%, 고려아연이 한 1% 올랐고요. 그다음 호텔신라가 어제 미국의 또 경제재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면세점 업체들 주가 흐름이 오늘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한 1%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데이터 나와서 잘 올랐던 현대차가 오늘도 한 1% 이상.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괜찮았던 기업들이 오늘도 일단 출발은 좋고요. 하락하는 섹터는 이제 그 종목은 HMM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HMM이 제일 많이 올랐던 이제 기업인데 아무래도 또 어제 공매도도 많이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운 업종은 오늘 좀 빠지고 셀트리온도 오늘 1% 이상 또 추가로 조정이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온 걸로 확인이 됐는데 오늘도 일단 오전에 빠지는 거 보면 일부 좀 공매도 물량은 조금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코오롱 인더가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오늘 한 2.5% 정도 반등을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재개 수혜주들이죠. 뭐 신발 만드는 화승 엔터프라이즈, 네. 신세계 면세점 백화점, 현대 백화점 이런 쪽이 역시 좋은 모습이고 역시 오늘도 좀 빠지는 쪽은 그 풍력 쪽입니다. 풍력 어제 수소 이쪽 다 안 좋았는데 CS윈드가 오늘도 한 3.4% 추가로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하고 거의 좀 비슷한 흐름이 아직 장 초반에는 조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밸류 기업들 아직까지는 좀 빠지고 있고 다만 이제 고밸류 기업들 중에서 지금 코스닥을 좀 놓고 보면 어제 빠졌던 게 반도체 장비나 소재, 2차 전지 섹터인데 이쪽은 일단 그래도 오늘은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2%, 심텍이 한 2% 정도 오르면서 일부 반등하고 있는데 다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진단 키트, 뭐 바이오 이쪽 섹터는 오늘도 추가로 좀 더 빠지고 있고 5G 장비주도 오늘도 좀 일단 오전장 출발은 네.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대형주들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3130포인트 0.1% 뭐 소폭 올랐고요. 코스닥은 0.09% 뭐 빠지긴 했지만 지수 자체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그냥 고밸류 기업들이 다 빠졌는데 오늘은 일부 IT 기업들은 괜찮아요. 분위기가 코스닥이. 그래서 코스닥도 추가 하락은 조금 멈춰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좀 많이 샀는데 오늘은 일단 오전에 좀 약간 매도 출발을 했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한 200억 정도 팔았고요. 반면에 어제 공매도를 주도했던 외국인들이 어제 엄청나게 팔았는데 오늘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시장 합쳐서 한 3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 수급은 뭐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는 조금 팔고 코스닥은 일부 팔고 있어서 이렇게 뭐 큰 매매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철강 중소형주들 출발 좋고요 또 관관업체, 네. 비료업체 오늘 좀 남북경협주가 좀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 비철금속
또 비트코인 관련 이더리움이 뭐 사상 최고가 경신했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쪽 관련주 좋고 또 생명보험 회사들도 요즘에 그 삼성생명 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여전히 출발 좋습니다. 그 조선 뭐 면세점 백화점 또 MLCC라든가 이런 이제 섹터들 여행주 이쪽 섹터들 다 지금 강세고 하락하는 섹터는 조선주는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서 오늘은 1% 이상 또 해운주 좀 빠지고 있고 진단키트 그다음에 오늘도 역시 바이오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바이오 또 2차전지 생산하는 업체 중에서 LG화학 삼성 SDI가 좀 빠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제 흐름은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밸류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신재생에너지나 바이오처럼 아직 숫자가 확실히 안 보이는 섹터들은 네. 조금 더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가 버텨주니까 코스피는 빠질 않는군요. 그렇죠? 네, 지수 자체는 어제보다는 조금 이제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많이 빠졌던 대표 섹터가 2차전지였잖아요. 근데 LG화학도 그렇고 오늘은 셀트리온이 좀 반등하는군요. 어, 반등했네요. 아까 네, 아침에. 반등했네. 예. 사실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가 좀 올라주면 일단 분위기는 좀 바뀔 수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은 아마 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공매도 예. 권역에서 계속 공격을 받는지.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어제는 이제 그 너무 공매도 쪽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그냥 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매도 하기만을 그래서 그냥 퍼부어버렸는데 그걸 받아줄 사실 뭐 주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개인 투자자도 좀 힘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특히 고밸류 기업들 그냥 쏟아져 내렸는데 네. 이 고밸류 기업들이 좀 시총이 코스닥에서 차지한 게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코스닥은 흔들렸고 반대로 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안 빠졌거든요. 미리 선조정 받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외국인이 물론 팔았어요 다. 제가 보니까 네. 그쪽 섹터도 공매도가 안 나온 게 아니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고 올라갔다는 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모든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겁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숫자 또 비싸냐 안 싸냐 네.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주의하실 거는 너무 주가가 단기에 급등했을 때는 좀 조심은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과 같은 그런 그렇게 올라가서 더 가고 이러긴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 왜냐하면 공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항상 좀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올해는 더 절실히 요구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자동차 어제 아까도 이제 김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자동차 오늘 좀 데이터들이 많아서 네. 보고서 한 두세 개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그 김진우 연구원님이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자료 참고해서 어제 4월달 글로벌 판매가 나왔는데 현대가 106%, 기아가 78% 증가했고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한 거를 수익성 높은 차종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네. 잘 생산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동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시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5월이 피크라고 하니까 5월 데이터까지는 이제 확인하려는 심리들이 좀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금 어제도 4월달 데이터가 나온 것처럼 6월 초에 또 5월달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한 번씩 확인됐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게 확인이 되면 어제처럼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좀 시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이제 숫자가 찍히는지 한번 좀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어쨌든 우려했던 4월 좀 부분은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주신 자료인데 그 이제 자동차 업종 입장에서 지금 최근에 이런 반도체 부족 이슈는 이제 나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하락시키고요. 그러니까 딜러들한테 주는 그런 이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 거고 판매 단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제 제네시스 같은 걸로 돌려버리는 거죠 판매를. 그래서 판매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급량 감소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부품사보다는 완성차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현 주가에서는 부정적 이슈보다는 긍정적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연구원님이 이제 아까 바로 보고서를 내셨는데 실적 기술 진전 협업 전개 모두 좋다. 그러니까 이 실적과 기술과 진전 협업
이 네 개가 다 좋다고 적어주셨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일단 올해 뭐 이거는 뭐 추정치기 때문에 뭐 이대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김준성 애널리스트가 추정하기로는 올해 현대차 PER을 7.9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아 PER을 7.2배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거잖아요, 사실은. 시장 평균이 13배인데 지금은 몇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올해 실적 아, 올해를 연말까지 추정을 네. 했을 때 7.2배. 예. 네. 그럼 굉장히 저평가된 거죠. 물론 이제 낙관론이 좀 반영이 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 평균보다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고 과거 15년 동안 이게 평균 PER이 8.3배였대요. 1년 예상으로 했을 때. 그거보다 좀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리고 이게 싸다는 것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프레임 전환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뭐냐면 올해 역사적 최고 주가를 기록했던 업체가 자동차에서 세 곳이래요. 1월 달에 애플카 이슈로 현대 기아가 갔고 2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GM이 갔고 3월에는 파워데이로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신고가를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개 업체가 이제 갔던 이유는 그냥 단지 뭐 자동차를 판매해서가 아니라 이제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성장을 누릴 기술 진전에 이제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 이 네네. 기업들은 뭔가 되겠구나. 이제 옛날에 완성차가 아니구나. 근데 거기에 현대 기아도 속해 있다는 거죠. 그 점이 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프리미엄을 또 줘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네. 일단 현대 기아는 기술을 지금 잘 시연을 하고 있다. 이 GMP 플랫폼도 공개했고 내년에는 자동차의 그 이 차량용 반도체도 장착을 할 것 같고 AP라 그러죠. 이 두뇌 역할을 하는. 네. 그다음에 24년도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머신러닝까지 지금 이제 장착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폭스바겐과 더불어 지금 가장 빠르다. 이렇게 좀 적어 주셨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협업도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 우버와 리프트와 자율주행 자체 개발하기 위해서 우버 리프트와 공급 계약을 또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모빌리티 기업하고 협업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그 어느 거든 좀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지금 뭐 굉장히 좀 최근에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일단 아직은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좀 빠지는군요. 예. 역시. 코스닥 쪽에 다시 매물이 좀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수급이 외국인 수급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매도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공매도가 좀 추가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셀트리온 다시 많이 빠지네요. 네. 확실히. 자, 그리고 또 리포트들이 네. 있죠. 네. 네. 일단 그 NH투자증권의 이제 노동길 연구원님이 국내 시장 하락 관련해서 이제 적어 주셨는데 막연한 불안감은 좀 경계를 하자. 그래서 공매도 재개가 됐지만 대형주는 사실 영향이 별로 없었고요. 어제 코스피가 0.7% 정도 빠졌는데 실제 코스피 200 지수는 0.5%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는 영향이 없었는데 코스닥 150은 훨씬 안 좋았어요. 코스닥이 2.2% 빠졌는데 코스닥 150 기업들은 3.1%를 빠질 정도로 안 좋았는데 네. 사실 어제 보니까 제가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고 더 느꼈던 게 2차전지 섹터들 보시면 거기 코스닥 150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기본이 5%씩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코스닥 150이 아닌 그 좀 시총 작은 2차전지 회사들 있잖아요. 주가가 거의 안 빠졌어요. 아. 그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공매도가 나와서 바이오가 빠지니까 코스닥 지수가 빠지고 네, 맞아요. 그 코스닥 지수에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150이니까 네. 거기부터 파는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지수에 포함 안 된 거는 공매도가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물량이 네. 프로그램 매도가 안 나왔을 때 프로그램 매도 안 나왔을 거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코스닥 150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은 그러니까 같이 섹터가 안 좋으면 다 빠져야 되는데 이제 수급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나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펀더멘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 영향력이 조금 이제 감소할 때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큰 흐름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공매도가 언제까지 좀 영향을 줄지 그 부분은 조금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4,400억을 현물을 일단 던졌고 주로 제약,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 또 전기전자, 금융업종 이쪽에 거의 매도를 집중했는데 아마 프로그램 매도 성격이 좀 강한 거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제 제일 많이 빠진 섹터는 어쨌든 의약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운주 이 두 개 섹터가 가장 많이 빠졌는데 역시
좀 비싸거나 일부 민감주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섹터 중심으로 매도를 했다는 게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매도 금지 전에 공매도 거래 대금이 코스피 기준으로 보통 1조 원 내외였는데 5월 3일 기준으로 지금 코스피 거래 대금이 33조거든요. 네. 근데 어제도 한 1조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건 아닌데 그동안 이제 공매도가 없다가 어쨌든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그러나 이 정도 거래 대금 이 정도 거래 대금이 유지되면 충분히 좀 소화할 수 있다라고 좀 적어주셨고, 국내 기업 이익도 지금 추정치가 상향되고 수출도 호조 보이고 있으니까 네.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낙관론을 계속 유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는 네. 좀 그건 불가피할 것 같다. 이런 좀 의견이고요. 네. 여기서 저 많이 빠진 친구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많이 빠진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로스컷에 저 반대매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로스컷이라는 게 기관들도 로스컷을 하고 네. 개인들도 반대매매 나가는데 네. 그러면 일순간에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거든요. 순식간에. 네, 네, 네. 근데 대부분 그러면 거의 바닥 나와요. 거기서 공포심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게 수급적인 이슈로 무너진 거는 네. 사실은 단기 이슈일 뿐이에요. 근데 결국 펀더멘탈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 아니면 네. 다 회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걸 노린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기다렸다.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단기로는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같이 투매에 동참하는 건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럴 때 사신 분들은 대부분 또 단기간에도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런 거 나온다고 해서 좀 도망갈 필요는 전혀 없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이제 자료인데, 뭐 아까 이제 김프로님도 사례 설명 좀 해주셨지만 2009년과 11년도 사례와 이제 공통점 차이점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09년도하고 11년도에도 공매도가 재개돼서 어쨌든 그때도 다 빠지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2009년도 공매도 재개됐을 때 특징이 뭐냐면 재개 8 영업일 전에 고점이 형성됐다가 연중 최고치를 그때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했죠, 사실 분위기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가 좀 특징적이었냐면은 당시에는 악재들이 좀 많았습니다. 연준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 그다음에 영국이 신용 등급을 또 하향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지금보다 요즘엔 북한 이슈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주는데 당시엔 북한 이슈가 조금만 나와도 증시가 엄청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외 변수까지 겹치다 보니까 워낙까지 약세 보이면서 증시 조정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좀 증시가 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컸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은 최대 마이너스 5%였어요. 고점 대비해서 당시에. 그리고 2011년도에는 공매도 재개뿐만 아니라 사실 그때는 공매도보다는 이탈리아 재정위기가 더 컸다고 합니다. 당시에 뭐 아마 유럽 신용위기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지수가 한 6% 정도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5% 정도 조정이 나오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가정을 한 거죠. 3060까지 빠질 수가 있고요, 최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면은 3030 정도. 그래서 결국 지금은 사실 대외 영향은 없거든요. 그때랑 다른 점은 네. 대외 악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공매도로 인한 하락은 좀 일시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고, 3100 초반부터는 오히려 매수를 해보자. 그런 좀 전략을 좀 적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당시보다는 대외 변수가 좀 없다는 게 조금 그나마 그때랑은 좀 다른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주식이 어려운 게 5월 3일로 딱 예정이 돼 있는데 일주일 전에 코스피 사상 최대가 쳐버리고 네, 그죠? 네. 코스닥 1000포인트 넘어가버리니까 야, 이거 별일 없는가 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지. 그 확신을 주는 거지. 아, 일주일 뭐 바뀌는 것도 뭐 있는데 네. 그렇게 사는 건 뭐냐. 외국인들도 샀었잖아요, 그죠? 예, 네, 외국인도 지난달에 한 거의 9천억 1조 가까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는데 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안 돼요.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보셨죠, 이거? 이거. 어제도 한 7, 8% 빠졌잖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제가 한숨을 안 쉴래야 방송 중에 안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쉴래야.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정말. 네.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와, 이렇게 팔할 수 있나? 자, 어디 온 뭐 다 됐나요? 뭐 좀 더 네.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어쨌든 뭐 저는 시장 좀 나쁘게는 안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코스피는 그렇게 걱정은 안 했거든요. 근데 아, 물론 코스닥은 변동성이 나올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네. 저도 좀 간과한 게 어제 딱 보면서 이 정도로 시장이 그 흔들릴 정도로 코스닥이 되게 취약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저도 좀 약간 실수했던 게 좀 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코스피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이렇게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건 워낙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지 말자는 이제 저도 의견을 좀 피력을 했는데 네. 코스닥의 그 성장주들 물론 좀 고밸류 기업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어제 하루에 이렇게 공매도 나온다고 해서 빠지는 거 보면서 아, 좀 이 고밸류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좀 재평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네, 어제 네. 공매도를 보면서 아직 심리 상태가 이런 것 같아. 예를 들면 어제 이제 공매도가 아니었어. 공매도 재개일이 아니었는데 어제 빠졌어. 네. 그 상황을 전제해보자고. 네. 근데 어제 공매도가 1년 몇 개월 만에 딱 나오는 날 내 주식의 5% 이상 빠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둘 다 기분은 안 좋은데 네. 오른쪽은 굉장한 공포감이 수반돼. 왜냐하면 네. 첫날이잖아요. 네, 첫날이죠. 그럼 계속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네. 첫날 5% 빠졌는데 6%구나.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빠지고 그래서 누가 어제 뭐 그렇다면 뭐 다음 주까지만 좀 참으라고. 다음 주까지 참으면 꺼져버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 다음 주죠. 옵션 만기일 네. 목요일까지는 네. 그렇다며 이런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네. 있다. 그 참으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지금 우리가 극도로 공포스러운 거야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치. 빠질지 모른다는 좀 공포가 네,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뭐 사실 코스피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야 갖고 계신 분들 분산 투자 좀 걱정 안 하는데 특히 코스닥에 집중 투자되어 있고 근데 그게 하필 흔히 말하는 BBIG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분들은 네. 성장주는 이제 공포감이 사실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뭐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숫자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들은 갈아타야죠. 뭐 숫자 나오는 기업들로. 왜냐하면 공매도가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도 있을 거고 안 한 기업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혹시 숫자 나오는 기업들이라면 저는 좀 어쨌든 공매도라는 건 수급적인 문제니까 펀더멘털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버텨내시길 좀 바라겠고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숫자도 안 나오고 향후 전망도 안 좋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많이들 공부하신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잘 갖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매도 못한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과감하게 교체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또 이런 공매도 이슈 때문에 억울하게 빠진 것도 되게 많아요. 찾아보시면 오히려 좀 좋은 교체 매매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장 회복됐을 때 또 어느 정도 손실 많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어렵더라도 한번 좀 그런 행동에 옮겨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하고 비슷하네요. 어제도 아침에는 뭐 좀 버티더니. 네. 근데 오늘도 좀 그런데 분위기. 네. 근데 다행인 게 그래도 환율은 오늘 좀 빠지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은 조금 그렇게 좀 펀더멘털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수급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공포가 극도로 지금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공포가 극도로 커진다면 그 반대쪽에 마인드 컨트롤 좀 하실 필요성이 있는 건데 원래대로 하자면 근데 이제 이게 수급상의 어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되니까 그죠?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네. 참 어렵네요. 바람이 잘 불면 이런 날은 풍력 발전 같은 거 좀 올라가고 이런 건 없나요? 바람 세게 부는 날 야, 풍력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비 오면 안 좋아. 아, 비 오면 또 안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맑은 날 바람이 불어야지. 자, 오늘은 요 정도 할까요? 네네. 네, 뭐 더 하기도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염블리 염승환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